저는 지금 새로운 벌통을 설치하려고 밀랍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벌통에다가 잔뜩 묻혀서 조금 먼 거리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끓고 있는데요. 이 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꿀이 없으면 벌들이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해요. 꿀과 함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들이 지금 이렇게 웽웽거리죠? 벌써 지금 내 주위에 벌들이 서성거려요. 그것은 뭐냐면 이 꿀냄새와 함께 밀랍을 이 안에 발랐을 때그 유인벌 갖다가 만들기가 좋죠. 이렇게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녹여서 여기에 바르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 동네 사는 동생과 멀리 벌통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앞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그래도 설치하기는 참 좋네요. 그리고 동생도 여기 밑에 제가 설치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지금 여기 밑에 지금 로프 보이시죠? 앞동네 사는 동생이 지금 요 앞에 설치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자리는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에 여기서 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왔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추억이 참 많네요. 그때는 이렇게 단풍나무도 크지 않았는데 40년 세월이란 흘러서 단풍나무도 이렇게 무성히 자랐고요. 아버지 손때가 묻은 벌통 자리 설치하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산에 오면 걸맞는 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제 통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통을 설치한 후에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꿀과 함께 녹여서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인벌을 갖다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뚜껑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마대포대에 넣어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가 조금 멀어요. 산세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방해가 될 만한 나무는 이렇게 조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자리는 벌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습기가 많거든요. 습기가 많고 이런 곳에는 벌들이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높은 곳, 습기가 없는 곳, 햇빛이 적당하게 들어오는 곳, 그런 데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이 벌통을 설치하다가 뚜껑을 지금 여기에 떨어졌어요. 지금 뚜껑 찾으러 왔는데 또 한참 또 뚜껑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지금 동생 지금 저 위에서 설치하고 있는 장면 보이죠? 이런 장소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뚜껑을 찾아서 설치한 다음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 오늘 또 하나 벌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자리가 참 좋아 보이죠?
특별하게 뭐 뚜껑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뚜껑을 설치를 했고요. 아, 밑에 이제 구멍이 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나무를 살짝 받쳐줄 거예요. 그래야 물이 고여도 빨리 마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장마가 와도 끄덕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 한 다섯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찾아서 여기로 와봤습니다. 그 세월 속에, 몇십 년 그 세월 속에 나무도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 제가 어릴 때 왔을 때는 이런 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나무, 큰 나무도 없었고요. 뭐랄까요, 그 세월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본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보면 하늘만 빼꼼하게 내다보이는 그런 장소인데요. 너무 좋아서 오늘 동생하고 같이 함께 왔습니다. 동생도 하나 설치했고 다음에 와서 또 한 개 더 설치하면 되고서. 여기는 남들이지예요. 여기 남들이지. 큰일 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이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로프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작업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생과 높은 산에 벌통을 설치하고 방금 전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힘이 쭉 빠지네요. 꼭대기 쪽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저기에 좋은 자리가 많아요. 여기에도 강원도만큼이나 산세가 아름다운 그런 고장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올 것 같고요. 이렇게 먹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산에 다니면 요즘 뭐 모기도 많고 힘들겠죠. 그래도 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힘든 그 산행, 길도 없는 길을 갖다 뚫고 나가야 되고 벌통하고 뚜껑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챙겨서 가야 되지만 힘든 부분도 있어.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죠. 저기 보이는 그 지붕처럼 생긴 그 저기 보이죠? 저기에도 보면 벌들이 잘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기에서도 벌들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서 벌을 키운 게 아니라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배내를 줬어요. 배내. 배내란 말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나눠주고 키워서 뭐 꿀을 뜨거나 아니면 분봉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동생하고 즐겁게 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런 산에는 사실 힘들어요. 여기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